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. 여러분,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 살바토르 달리라고 하는 초현실주의자 화가의 작품을 뭐 몇만 원에 구입했는데 몇백만 원이었다, 사실 가격은, 이런 게 나왔는데,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, 그것과는 좀 급이 달라요, 여러분. 그 얼마인 줄 알았는데 얼마였다라고 하는 그 간격의 갭, 그 갭이 너무나 큰 그런 엄청난 보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바로 이건데요. 지금 동화닷컴에서 가져왔습니다.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죠, 여러분. 근데 이거 좀 보세요, 이거. 여러분, 딱 병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이게 진짜라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습니까? 진짜 이런 완벽한 이, 뭐라 그럴까, 균형, 비례. 그리고 이거 투각이라고 하죠, 그죠? 이렇게 투각으로 해서 숭숭 뚫려 있잖아요. 투각. 그 안에는 무슨 백제 같은 게 있고, 그죠? 그것도. 청화 백제가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화려한 이런 무늬, 연꽃부터 시작해서, 뭐, 이런, 여기 그 다음에 이 금으로 장식된 듯한 이 손잡이, 이거 완벽하지 않습니까, 이거? 여러분, 마치 이거 무슨 그 현대에 만든 것 같잖아요, 그죠? 근데 여기 보세요. 7만원에 팔렸던 도자기가 알고 보니 청황제가 극찬했던 도자기다. 진짜 여러분 극찬할 수밖에 없겠죠. 우리나라는 조금 소박하잖아요, 그죠?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려청자도 이거에 비하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수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? 그 화려하다는 상감청자 같은 것도. 근데 청황제가 극찬했던 것이고 소도비 경매에서 무려 109억 원에 낙찰됐다. 그래서 여러분, 어떻게 오히려 이런 걸, 이게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, 그죠? 62여 년 전 56달러에 팔렸던 도자기가 중국 청나라의 황제 걸륭제가 극찬했던 보물로 드러났다. 그래서 약 109억 5,500만 원에 팔렸다. 여러분,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. 혹시 여러분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.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아보세요.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우리 집에 혹시 그런 보물이 있냐고 좀 물어보고. 네? 진품 명품에 또 나가면 엄청 지금도 진품 명품 하나 근데.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어쨌든, 예. 그런 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유물이 또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죠? 예, 13일 CNN은 경매회사 소도비의 11일 경매에서 유럽의 한 80대 할머니의 집에서 꽃병으로 쓰이던 80대, 유럽의 80대 할머니 집에서 꽃병으로 쓰였다? 야, 이거 어떻게 그 또 유럽으로 흘려 들어갔을까? 참 신기하네. 그 중국 황실에서 쓰였다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황제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면, 그죠? 그 중국 도자기가 984,486달러에 낙찰됐다. 이 도자기는 1954년 런던 경매장에서 56달러, 1500,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1만원에 팔린 적이 있다. 그해 말에 101달러에 다시 거래됐다. 할머니가 도자기를 비롯해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물건들의 가치가 궁금해서 암스테르담의 한 예술품 감정가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진가가 드러났다. 이 도자기는 청나라 6대 황제 걸륭제예요. 1736년에서 1796년. 야,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네요. 시절 당대 중국 최대의 청자 제작지 저장성 룽취안 요 그 가마란 뜻이죠. 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 절강성에서. 해당 도자기 기록은 1742년 중국 황실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으며 걸륭제가 이 도자기를 걸작이로 칭찬했다고 전해진다.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? 그림이 있었을까? 야, 참,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, 이 세상에는, 그죠? 아, 우리 집엔 이런 거 하나 없나? 아, 여러분, 가만있어. 109억 정도면은 앞으로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, 그죠? 자,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, 참 이상한, 이 세상에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, 그죠? 야, 근데 너무 완벽하다, 진짜. 이건 대단하다, 그죠? 109억도 이상하진 않네. 이거 국보급이네, 거의, 그죠? 그래서 오늘 이런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.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.